안녕하세요. 저는 구레이슈라고 합니다. 저는 페이드라고 해요. 합니다. 합니다. 오늘은 해야지. 저희가 인도 날씨에 대해서 알려드릴 작전인데요. 자, 여름엔 엄청 더웁니다. 엄청 더워요. 완전히 대박 더워요. 어떻게 더우냐면요. 막 체중 온도가 아니, 보통 40도, 아니, 35도 정도 되고요. 시원할 때 20도는 안 내려가고요. 제일 높을 때 50도? 저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살아요? 막. 있잖아요. 혹시 그럼 계란 그거 할때 갑자기 계란 파는 데서 딱 하나 샀는데 냉장고를 보니까 계란인가? 정말 있다. 한국에서 뉴스 나왔었는데 일본 아니 중국 엄청 날씨 더워가지고 계란 파는 데서 뭐지 영화이 나오나 그 그러니까. 뭐지, 인도는 얼마나 덥냐면요, 여기 이렇게 찻길이 있으면은 여기 뭐 페인트 같은 거 칠해져 있잖아요. 언제 한번 이게 다 굳었는데 막 휘어지고 막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한번. 휘어진다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있잖아요, 일자로. 이게 막 휴휴휴 이렇게 됐어요. 어떡해요? 이게 그 찻길이라고 치고 여러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는 차, 여기는 오는 차예요. 근데 이게 휘지지지직하고 휘어졌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많이 추운 게왜 그러냐면은 별로 안 춥던데. 그게 밖에는 많이 안 추운데 안에는 보일러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 집 그래가지고 엄청 집에 자 자자자자자자. 추워요. 그리고 인도는 전기가 많이 나가서 몇 번씩 보일러도 꺼지고. 아, 좀 빨리 좀 크게 좀 네, 말해주실래요? 보일러도 꺼집니다. 또 한국 걸또 가져가려니 이게 전기가 자주 나가니까 삐! 삐! 이러면 이게 두 번에 완전 빡 나가요, 그냥.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인도는 정전이 많이 나가지고 불이 났다는데도 네, 맞아요. 그리고 폴루션 얘기도 하려고 왔는데요. 오늘은 날씨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에어 폴루션 아주 안 좋아요. 아주 나빴을 때는 위험이었거든요. 만약에 마스크를 안 쓰면은 담배 50개를 피는 거랑 똑같다고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집이 에어 폴루션 이거 그만해 주세요. 그거 하는 거를 샀는데요. 제일 높은 게 999예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알아요? 999로 올라갔어요. 진짜요. 999밖에 없는데 999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상일 수도 있겠네. 아니 진짜 거의 터질 만한 그런 그거였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아무튼 폴루션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기가 아주 쉽고 몸이 쉬기 아주 쉬운데 우리 마스크 잘 써야 되고요. 인도에서는 특별히 회사 있잖아요. 다니시는 분들 마스크 꼭 아예 쓰시고요. 안 보여요, 인도는. 살짝만 뭐지? 안 좋아도 공기가. 그럼 뭐지? 학교가 막 쉬고 아니. 아니다, 학교 안 쉬어요. 안 쉽니다. 너무 더워도 안 쉬고, 아니 방학은 있지만 아무튼 더워도 안 쉬고 비가 와도 안 쉬고 안 쉬고 안 쉬고 방학 빼고 안 쉬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공기가 안 좋아도 안 쉬어요. 근데 언제 너무 맨날 심해가지고요. 차안온적 있어요. 차가 안온게 아니라 아예 학교 문을 닫았어요.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나는 없었는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너무 폴루션이 안 좋아가지고 버스가 못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날에 그래가지고 못제 갔어요. 친구가 태워줬어요. 크리스마. 저는 그날 뭐안 간다고 선생님이 해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말하면 돼요. 한국에서는 조금만 안 좋아도 노약자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주 그게 나가 아예 놀아요. 아주 나가 놀아요. 아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아무도 마스크 안 써요. 그 정도에서요. 그 인도 사람들은요 쉬면은 진짜 밖에는 다 사람으로 됐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 눈은 안 오잖아요. 오지만 아주 덥든 있잖아요. 어제 비 맞는 거 좋아요 이랬어. 예. 요즘 막 제가 언제 집에서 이렇게 비 와가지고 소리 들으면서 뜨개질하고 앉아 있었어요. 뜨개질 할 수 있어요? 아니다. 그걸 하고 있었어요. 단지. 아니요. 아 팔찌를 만들고 있었어요. 고무줄 갖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푸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창을 탁 봤는데 비가 그게 아니라 비는 오는데 사람들이 아니요 그거 운동 진흙 운동에 애들이 막 이러면서 아직 거기 비 대고 난리가 났어요. 막 위에 흙흙 진짜 제가 그거 뭐 충격받는 거 아니 어떻게 운동에 저렇게 들어가서 놀 수 있지. 인도라서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웃겨. 그리고 인도사 더울 때는 안 나와. 너무 더워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보통은 밖에 나가서 노는데 너무 더울 때 말이죠 못 나가요. 보통 수영장 가죠. 우리 뼈다구 우리 뼈다구님 이왔습니다. 더 뼈다구 같이 생겼어. 여도 잘 안 보면 오 대박. 야 뭔 소리 같지 않아요? 봐봐요. 아, 아무튼 그리고 이제 3월 2일 날 이거 너 이거 이거 아무튼 3월 2일 날 잠시만요. 이제 우리 날씨 얘기합시다. 3월 2일 날 우리 아직은 쌀쌀하고 이제 시원한 날씨가 왔어요. 시원해요. 따뜻한 날씨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3월 2일 그때는 여름이 그때는 여름이 아니, 그때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온다는 뜻으로 여름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절 그거예요. 여름이 여기가 우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봄이 여름이 와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와요.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름이 오는 그런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맞아. 이거 그냥 던지기로 해요. 미쳐오러 쓰기도 하고 막 던져서 하기로 해요. 근데 비싼 거는 잘 지워지는데 싼 거는 싸구리는 안 지워져가지고요 한 일주일은 빽빽빽빽 벗겨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날은 절대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되게 즐긴다요. 그냥 침을 이렇게 빡 하고 쓸 수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진짜 애기부터 진짜 나이 든 이런 사람까지 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아, 그때 던진 적 있어요? 한번 가루? 네. 누구한테요? 무총이요. 누구한테요? 있어요. 제 친구한테 던졌어요. 아, 그때는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온다는 뜻으로 페스티벌을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비가 많이 오는 한국 사람한테 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한국 사람한테 푸시 이러면 욕먹습니다. 하면 안 돼요.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봄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뭐예요? 너기 있던 거. 봄, 겨울, 가을 같은 거야. 봄, 겨울, 가을, 겨울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뭐였지? 안개 안 좋습니다. 그건 폴리스님도 없대요. 제가요 무청거리 인도에 살아봐서 인도에 그레이스보다 더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그냥 자랑이에요. AC를 빵빵하게 틀어놔요. 완전히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
그렇구나. 에어컨을 엄청나게 빵빵하게 틀어놔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택시를 못 탔어요. 여름인데 에어컨을 하나도 안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4번으로 재즈가 빵빵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분 있다가 제가 얼었죠. 그래가지고 좀만 줄여달라 했더니 껐어요. 덥다 쳐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예전 학교도 미국 학교거든요. 거기는 24시간 동안 AC를 15도로 해가지고 제가 얼을 것 같아요. 진짜 여름에 너무 덥다 막 이렇게 해서 달려가지고 덥다 그 클래스룸에 들어가면요 5분 만에 추워져. 제가 오리털 조끼를 두 개나 가져가요. 아주 최고예요. 오리털이요? 네, 오리털 잠바. You know. 네, 더운데요? 더운 날에 오리털 장바를 가져가요? 아니, 만약에 내가 너무 더운데 여기 안으로 들어왔어요. 24시간 동안 AC 15도라면 어떻겠어요? 얼죠. 그래서 오리털 장바를 두 개나 입고 어들어들 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꺼달라고 하면 좋잖아요. 안 꺼줘요? 왜요? 몰라요? 우리 한국 학교에서는 몇 교시는 몇 학년이랑 몇 학년 틀어주고 몇 교시는 몇 학년이랑 몇 학년 틀어준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요? 저희는 틀어줘요. 아무튼 네, 그럼 우리가 알려드릴 날씨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